이사야 50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하얘지고 조맥에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51장.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막으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의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네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네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52장.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돼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아멘.